양천TV 소공녀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양천구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파리공원 음악분수 조성을 축하하고자 열린 공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음악과 함께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바닥분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는 여기 음악분수 광장에서 팜브레이크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공연을 직접 보지 못해 조금 아쉬우셨나요? 이번 공연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파리공원 내 복합 문화공간 살롱드 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파리공원에서 소소한 힐링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희망 2배 청년통장, 꿈날의 통장 신청자 모집 소식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희망 2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은 명칭 그대로 청년이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저축하면 매칭하여 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의 꿈을 저축하는 꿈날의 통장 참여자 모집인데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3년 혹은 5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1.5배에서 최대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소식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겪었던 근로자라면 지금 주목해주세요.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대상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의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신 분이라면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공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